생기가 있다. 그렇죠. 참,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는 생기라는 것이 있다. 그것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병도 날 수 있다. 아. 그래서 그 생기를, 생기의 존재를 인정하고, 아, 그거는 있을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그것을 신뢰하고 믿고, 여러분의 모든 사고를 그 생기가 있다고 하는, 그리고 그 생기는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어떤 사랑이라고?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여러분이 어떤 그런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기 때문에 주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그 사랑을 주는 그 주체이신 그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 하나님 자체가 무엇이기 때문이에요?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도 그런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은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선한 자나 악한 자에게도 비추고 비도 의인과 불의한 사람에게 다 같이 비춘다 하는, 그리고 그 무조건적 사랑은 섬김을 받고자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 네, 섬기고 싶어. 누구든지. 그래서 여러분,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나의 유전자 자체도 내가 그 유전자를 끄고 켜고 할 수 없어요. 그 유전자를 끄고 켜고 하는 것은 실상은 하나님이 그 생기를 정확하게 그 필요한 유전자에 공급을 해서 그 유전자를 끄기도 하고 끄기도 해서, 정말 나는 밤중에 콜콜 자는 동안, 자는 동안 암세포도 죽여주시고, 그렇죠. 유전자도 회복시켜주셔서 치유하는, 나를 섬기는 그런 사랑이 무조건적 사랑. 그런 무조건적 사랑이 바로 우리들에게 생기, 생명이 될 수 있다. 이제 우리가 생기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계란은 생명이, 생기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계란은 살아있는 겁니까? 아니면 죽어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다. 자, 여러분. 살아있는 것의 특징은 절대로 썩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것이 썩으려면 그 생명체가 어떻게 돼야 돼? 죽으면 그때부터 썩어요. 그래서 생명체에 생기가 있는 한 절대로 안 썩어요. 그 안 썩는 이유는 뭐냐? 그걸 여러분 좀 확실히 아셔야 돼요. 우리 이 공기 중이나 이 환경 속에 박테리아들이 많습니다. 물론 바이러스도 있죠. 그런데 그 부패 박테리아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이 부패 박테리아가 부패 물질을 생산합니다. 그래서 부패 물질을 생산하면 그 부패 물질이 생명체를 썩게 해요. 그러면서 이 부패 박테리아가 막 번식을 하죠. 그래서 죽은 생명체에서는
이 부패 박테리아가 활발하게 왕성하게 번식을 하면서 막 그 죽은 생명체를 썩게 하는데 왜 생명체가 생기가 있을 때 살아 있을 때는 썩게 하지 못하죠? 그 이유는 유전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생명체 유전자 속에는 우리가 살아있을 때 썩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살아있을 때 썩지 말라고 항상 그 부패 방지 물질을 생산합니다. 그래서 부패 박테리아들의 그 번식을 억제하는 그것도 면역 물질 중에 하나죠.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들은 면역세포가 있고 그 면역세포 속에 부패 방지 물질, 부패 억제 물질들을 생산하는 유전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유전자들이 생기를 받아서 잘 활동을 하고 있으면 부패 방지 물질, 부패 억제 물질들이 생산돼서 부패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됐죠. 그렇죠? 그래서 한번 다시 정리합시다. 생기가 있고 살아있다면 절대로 부패가 되지 않는다. 이제 그 이유도 여러분 아셨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데 생기가 없어져서 죽어버리면 썩는다. 왜? 부패 박테리아를 억제할 수 있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꺼져버리게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죽으면 부패 방지 물질을 생산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썩어요. 살아있으면 안 썩어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잠깐 물어봤죠. 계란이 살아있냐? 죽어있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살아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말은 모순 아닙니까, 여러분? 그 말은 계란은 절대 안 썩는다는 말이죠. 네, 계란이 살아있으면 맨날 부패 방지 물질을 잘 생산해가지고 안 썩어야죠. 계란 썩어, 안 썩어? 썩어요. 계란은 사실은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계란이 엄마 닭이 품고 있으면 병아리가 되기 때문에 꼭 살아있는 거겠죠. 그럼 그게 계란이 살아있는 거라면 안 썩어야 돼. 그런데 여러분, 그 계란, 썩는 계란, 죽어 있는, 그러니까 썩는 계란이라는 말은 그 계란은 살아있는 거란 말입니까? 죽어 있는 거란 말입니까? 죽어 있는 거란, 죽어 있으니까 썩지. 그렇죠? 그런데 그 죽어 있는 썩는 계란을 그냥 방에다가, 실온에다가 놔두면 썩어. 그렇죠? 냉장고에 넣어놔도 결국은 썩어요. 좀 늦게 썩어서 그렇지. 왜 냉장고에서는 늦게 썩을까? 기온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부패 박테리아가 증식을 천천히 해서 천천히 썩어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죽어 있는 계란이야. 그 죽어 있기 때문에 계란은 썩어요. 그 죽어 있는 계란을 엄마가 어떻게 품으면 살아나요? 살아나는 맨첫 번째 증거가 뭐예요? 안 썩어요. 안 썩어. 안 썩어. 놀랍죠? 왜? 안 썩어요. 왜 죽어 있던 게 왜 살아나죠? 안 썩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살아났다는 말이에요.
계란은 본래 죽어 있어. 그래서 썩어요. 근데 엄마가 품고 있으면, 안 썩어. 사흘이 지나도 안 썩고, 어떻게? 일주일이 지나도 안 썩어. 열흘이 지나도 안 썩어, 세상에. 어떻게 된 거예요? 왜 안 썩어요? 왜 안 썩어요? 하하, 참. 제가 답을 다 드렸잖아요. 네. 엄마가 품고 있으면, 여러분, 열흘이 지나도, 15일이 지나도 안 썩어요. 20일이 지나도 안 썩어, 세상에. 그래서 왜 안 썩는가 하고 알고 봤더니, 21일째 어떻게 돼요? 삐약! 해. 살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계란이 병아리로 변했어.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거를 탁 보는데, 이거는 굉장한 사건이에요. 그러면, 이건 어떤 사건이에요? 죽은 계란이 어떻게 돼요? 살아나고, 그래서 살아서 안 썩을 뿐만 아니라 결국은 병아리가 돼. 이 놀라운 사건 아닙니까? 이거는 우리 인간적인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하려면 어떻게만 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우리 인간은 계란을 어떻게 병아리로 만들 수 있어요? 못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온도, 온도. 온도를 몇 도로 해주면 돼? 38도입니다, 여러분. 자, 계란은 날씨가 더울수록 더 빨리 썩어요. 그래서 25도에서도 썩어요. 30도에서는 훨씬 더 빨리 썩어요. 32도에서는 뭐예요? 더 빨리 썩어. 34도에서는 금방 썩어. 36도에서는 후닥닥 썩어. 37도에는 눈 깜짝할 새 썩어버려. 38도! 안 썩어요. 하루가 지나도 안 썩어. 이틀이 지나도 안 썩어. 5일이 지나도 안 썩어. 열흘이 지나도 안 썩어. 38도에서는. 왜 안 썩어요? 여러분, 보세요. 안 썩을 수 있는 방법은 생기가 들어오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생기가 들어와서 어떻게 하면 돼요? 계란 안에 있는 부패 박테리아를 억제하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를 생기가 들어와서 켜주면 돼요. 그러니까 계란이 38도에서 안 썩는 이유는 뭐예요? 생기가 들어왔기 때문이라니까. 어떻게 이렇게 머리가 안 돌아가요? 참 이상하죠, 그렇죠? 여러분,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 우리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 생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개념이 우리가 없어요. 그만큼 우리는 생기라는 것을 생각해 보지도 않아요. 그냥 우리가 뭐예요? 살아있는 거는 누가 살아있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다니까, 내가. 하나님이 주신 생기, 뭐 무조건적 사랑, 뭐 영적 에너지 모른다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또박또박 쉽게 설명을 해서 알아듣기는 들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다 알아들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형태를 조금 바꾸어서 다르게 물으면 또 몰라. 같은 얘기인데. 그래 놓고 뭐라 그래요? 물이 생명이래. 그럼 물 마시면 죽은 놈도 살아나요? 그렇죠. 생명이란 게 뭔지 몰라. 물 따위를 가지고 생명이라고 그러고, 공기 따위를, 공기가 없으면 죽는 거지. 죽은 사람에게 공기를 넣어주고 물을 마신다고 살아나는 거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핸드폰이 죽었으면 반드시 전기가 있어야 살아난다. 그래서 죽은 계란, 썩던 계란이 다시 썩지 않는 계란으로 되었다는 것은 생기가 들어왔다는 거죠. 생기가 언제, 마침내 언제 들어왔어요? 38도가 될 때. 차. 그래서 여러분, 딱 보고 이제 32도, 34도 이렇게 되면 계란 썩으려고 그래. 그렇죠? 근데 벌써 그래도 생기는 안 와요. 안 오면 썩어버려요. 금방 썩어버려요. 그런데 쫙 돼서 38도가 딱 되면 생기가 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도가 몇 도인지 어떻게? 다 알아요. 온도계 없어도.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종교적인 차원이 아니에요. 이거는 아주 생물학적인 차원이에요. 과학적 차원이에요. 종교적 하나님은 여러분 얼마든지 미워해도 괜찮고 차버려도 돼. 저도 그런 하면 쓸데없어요. 아시겠죠? 출세, 성공하게 해줘. 대학, 서울대학 붙게 해주세요. 이런 따위.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 그렇죠? 그런 하나님은 미신의 하나님. 조건적 하나님. 그래서 우리 아들 서울대학 붙여주세요. 그러면. 그 미신의 신은 뭐라 그래요? 네 댕기는 교회 1억을 갖다 바쳐.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루는 것은 무엇을 다뤄요? 생명을 다룬대요. 그 생명보다 더 귀중한 게 어디 있어요? 자, 그러니까 계란에 생기가 들어오는 여건은 뭐라고? 온도예요. 38도라는 온도만 맞춰주면 생기는 당연하게 들어와요. 예. 근데 이제 병아리들도 말입니다. 저는 그 병아리가 알을 까서 병아리가 되는 거를 보는 거를 전 참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 집 사람들 그걸 좋아해가지고, 예. 이 계란 부화를 많이 시켜봐요. 근데 그거 보고 있으면, 왜? 저는 생명의 그 존재를 가르치기 때문에. 왜? 뉴스타트에서는 생기로 유전자가 회복되는 거 아닙니까? 그 생기 이상 다른 거 없어요. 그것만 정말 확실하게 내가, 이야, 생기란 게 있구나. 그래서 생기라는 것은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는 그런 에너지인데, 그러니까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는 것이 생기라면 암 같은 거, 우울증 같은 거 이거는 누워서 뭐요? 식은 죽먹게 일도 아니야. 그래서 제가 그런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눈치 빠르신 분들은 와, 생기만 들어오면 뭐요? 죽어도 살 수 있는구나. 그러면 내 암 같은 거는 뭐요? 이건 일도 아니네. 이야. 이제 이렇게 되면 그런 사람들은 금방 나아요. 아시겠죠? 근데 이 생기를 가르쳐 놔도,
있기는 있구나. 그래놓고 그 다음 날 또 생기 얘기하면 몰라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라는 책이 웃기는 책 같지만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뭐를 불어넣으시니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난다. 이거는 굉장한 얘기입니다. 우리 인간이 그거를 못 믿어. 그런데 과학적으로 유전자와 함께 따지고 들어가면 생기가 존재해야만 우리가 지금도 살아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정은이도 지금 살아있는 걸 보면 하나님은 그런데 그 생기의 본질은 사랑이야. 그러니까 그 죄가 많은 악한 김정은이까지도 어떻게 사랑하신다고 말을 해야 그런 하나님의 말로 진짜 하나님이다 이 말이야. 그런 하나님은 생기를 줄 수 있는 하나님. 그러나 조건적 하나님 말 안 들으면 벌 주고 네. 그런 하나님은 사랑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요 아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생기를 못 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다른 신들은 이 세상에 2천여 가지의 잡다한 종교가 있어요. 다 신을 믿는다 그러죠. 그 신들은 전부 인간에게 뭐를 어떻게 섬김을 요구해요. 그러나 성경의 하나님은 내가 섬김을 받으려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섬기기 위하여. 심지어는 김정은이까지 지금 섬기고 있잖아요. 하나님 안 섬기면 김정은 유전자 다 꺼져버려. 그거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새로운 안목을 가져야 돼. 여러분 자신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그 얼마 안 되는 지식으로 뭐를 신적인 존재를 판단한다?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래서 아하 생기가 들어오는 가장 기본적인 여건은 뭐구나? 온도구나. 그래서 우리들의 체온은 몇 도가 가장 이상적인 체온이에요? 36.5도입니다. 그래서 36도에서 37도 사이. 그런데 체온이 36도 이하로 떨어져 35.4도다. 그러면 어떻게 되게? 아주 컨디션 안 좋습니다. 왜 그래요? 컨디션이 안 좋아진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것도 하나 되죠. 물론. 왜 면역력이 떨어질까? 체온이 낮아졌는데. 그 유전자가 꺼졌다. 왜 꺼졌을까? 보세요. 생기는 맨 나중에 나와. 그것도 내가 캐물어야 돼. 생기만 알면 끝내준다니까요. 근데 이게, 야 생기만 있으면 문제 없구나. 이 생각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왜 35.4도에서는 생기가 잘 안 오고 유전자가 자꾸 꺼질까? 생기가 좋아하는 온도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거를 적정 체온이라고 그래요. 적정 체온. 그래서 생기는 적정 체온일 때 제일 충분히 들어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적정 체온을 유지하기 위하여 우리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옷 입는 거예요.
뭐 폼 잡으려고 옷 입는 거 아니야. 이 온도를 체온, 적정 체온을 36.5도 선에서 유지할 때 제일 컨디션이 좋아요. 자, 그런데 체온이 37도를 넘어서 37.3도가 됐다. 컨디션 좋게 안 좋게? 컨디션 엉망이네.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유전자가 꺼져서 그래요. 왜 꺼져요? 생기가 안 돼. 왜 생기 안 와요? 적정 체온을 벗어났기 때문에. 요렇게 알아야 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추위에 떨면 감기가 잘 걸린다? 맞아요, 맞아. 그게 왜 그럴까? 왜 추위에 떨었다? 아이고, 추위에 한 2시간 떨고 났더니, 역시 감기가 걸렸구나. 그럼 왜 그렇게? 감기 바이러스는 이 공기 중에 얼마든지 서요. 그리고 심지어 우리 코 속에도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의 체온이 정상으로 유지되는 한 얘들이 속으로 들어오질 못해요. 적정 체온이 유지되면 면역력이 유지되기 때문이야. 그렇죠? 왜? 적정 체온에서는 생기가 잘 오기 때문에 이 감기 바이러스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활동을 잘해서 감기 바이러스를 계속 억제하고 있으니까 감기에 안 걸리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해서 떨게 되었다. 한 2시간 떨었다. 그러면 한 1시간 동안은 그래도 면역력이 어느 정도 유지되다가 1시간 이상 떨게 됐다. 그러면 체온이 떨어지면서 36도, 35.9도, 35.8도 이렇게 되면서 적정 체온이 너무 떨어지면 생기가 안 오고, 생기가 안 오면 유전자가 꺼져버리고, 그러면 감기 바이러스를 죽이는 유전자도 꺼져버리고, 그래서 감기가 걸린다는 거예요. 자, 적정 체온이 더 올라가도 문제야. 얼더. 네, 그렇죠? 그 체온이 올라가 버려. 그럼 컨디션이 뭐예요? 아이, 죽었다. 아이고, 힘 빠져. 그래서 옷막 벗어 던지고, 선풍기 켜라, 에어컨 켜라. 그게 적정 체온을 유지하게. 그래서 에어컨 시원한 바람이 들어오면, 체온이 37.5도까지 올라갔다가, 어떻게, 쑥 식어지면, 그래서 36.9도, 36.8도. 아이, 기분 좋네. 왜? 생기가 오니까. 자, 그래서 생기를 많이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어떤 여건이 있다. 그거를 뉴스타트에서는 기본 여건이라고 부릅니다. 기본 여건. 그거는 우리 인간이 정해놓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면서 그렇게 설정해놓은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온도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북극 남극 지방에서는 생명체가 잘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기본 여건이 안 맞으니까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자, 온도는 워낙 기본적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그러면, 가을에는 왜 잎사귀가 떨어지고, 그런지 이제 알겠죠? 왜 그래요? 온도가 떨어져서 그래요. 그래서 생기가 안 와요. 충분히. 그래가지고 이제 겨울에는 나무가 거의 생기 없이 죽은 상태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봄이 와. 따뜻해지기 시작해. 그러면 싹이 나기 싫어요. 왜? 생기가 와서 싹을 태워줘. 그래서 봄철을 무슨 철이라 불러? 생명이 약동하는 계절.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생기를 그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생기를 보내서 쫙 꽃도 피우는 거예요. 네. 그럼 우리가 꽃 피울 때 보고 뭐라 그래요? 야, 매화꽃이 피었네. 야, 벚꽃이 피기 시작했어. 그러면서 유전자가 팍팍 켜지는 거예요. 왜? 아름다움. 이거를 모르고 사니까, 여러분, 제가 많은, 저 암 환자 중에 위암 말기로 와가지고, 이제 3개월밖에 못 산다는 선고를 받은 사람이, 이제 3개월밖에 못 살아. 근데 이분이 사업이 너무 바빠가 돈도 많이 벌리고 이래가지고, 이분이 봄에 벚꽃이 폈었는지 안 폈었는지 모르고 봄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 정도로 바빠. 그래서 이분이 이제 3개월 내지 6개월밖에 못 산다는 사형 선고를 받고 집에 이제 갔어. 집에 가서 이제 창문을 탁 열어보니까 봄이야. 바깥을 내다보니까 벚꽃이 쫙 피어있어. 그때 이 사람이 깨달은 거야. 나는 봄이 이렇게 아름답구나도 느끼지 못하고 그렇게 돈 하면서 사느라고 이렇게 아름다운 벚꽃을 즐기는 순간을 가지지 못했구나. 그래가지고 이분이 눈물이 막 흐르더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가 나오더래요. 하나님. 하나님. 근데 지금 이 봄은 거의 이제 벚꽃이 져가. 그래서 하나님. 내가 지금 3개월 밖에 못 산다고 하는데, 하나님. 자, 제발, 네? 내가 다음 봄에는 벚꽃을 필 때부터, 봉오리부터 보고, 질 때까지, 그거 한 번만 풀로 보고, 죽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네. 그 기도를 하고 나서 누가 뉴스타트 가보라 그랬어. 그래가지고 이분이 뉴스타트를 쫙 하고 6개월 만에 암이 확 깨끗이 나버린 거야. 그분이 충청도 분이에요. 문영수 회장님이란 분인데 이분이 가끔 여기 와서 이제 간증도 합니다. 우리 여러분 우리 홈페이지에도 있고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3개월밖에 못 산다고 그랬는데요. 3개월도 여러 가지 돼요. 1년 3개월도 있고요. 2년 3개월도 있고요. 지금 이번 30년 3개월 됐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것이 뭐가 하는 일이요? 생기가 하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네. 생기는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재주로, 무슨 재주로 계란을 병아리로 만들어? 38도 만들어 놨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이상구, 네가 병아리 만들 수 있다며? 38도 되었어. 근데 나는 네가 한다고 그래서 나는 생기 안 보낼 거야. 하나님 그래버려요. 그러면 계란 어떻게 되게? 썩어요. 그렇게 돼 있어. 그래서 여러분, 놀라운 거는 계란을 부화를 지켜보면요, 38도인데도 썩는 계란이 있어요. 그건 어떤 계란이게? 무정란입니다.
여러분, 무정란인가 유정란인가를 계란을 이렇게 만져보고 눈으로 보고 구별할 수는 절대로 없습니다. 어느 계란이 유정란인지 무정란인지를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 계란 깨야 돼요. 계란 깨가지고 그 계란 노른자에 씨눈 있죠? 그 씨눈이 뭐예요? 거기에 엄마, 아빠 유전자가 다 와서 만나고 있어. 그 유전자. 그래서 그 씨눈을 떼가지고 현미경을 놓고 엄마 유전자만 있으면 아빠 유전자가 없으면 뭐예요? 그게 무정란이에요. 그러면 썩어요. 자, 아빠 유전자도 있고 엄마 유전자도 같이 있으면 안 썩어요. 왜? 생기가 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무정란이다. 아빠 유전자가 없는 경우에는 썩어요. 왜 썩어요? 생기가 안 오기 때문에 부패 억제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안 켜져서 그래서 썩는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느 계란이 현미경 안 보고도 어떻게 무정란인지 유정란인지 어떻게 아신다는 거예요. 그걸 증명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얘기, 이런 영감입니다. 그렇죠? 영감을 하나님 저에게 탁 주셨는데, 이야! 그렇구나! 그 유전자 켜지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해도, 이러면, 여러분, 뭐를 가지고 유전자 켜질래요? 예. 이런 거를 진리라고 부른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돈, 성공. 이것만 관심이 있고, 이런 가장 우리 각 개인에게 중요한, 가장 최고의 가치. 이거를 모르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야, 그렇구나. 이야, 이렇게 되겠구나. 세상에. 이걸 모르고 이때까지 내가 살았다니. 저는 이거 깨달았을 때 그렇게 느꼈어요. 와,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무조건적 사랑, 그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거를 모르고 뭐 다 아는 것처럼. 그렇죠. 그래가지고 뭐 내가 의사가 돼가지고 병 고쳐보겠다고. 생기 없이. 그러니까 현대의학이 이 모양이 되어 있는 거예요. 환자 못 고치는 거예요. 약만 주고 그저 임시적, 임시방편으로 증세 치료밖에 못하는데 우리는 마치 그 약이 내 병을 낫게 해줄 것처럼 어떻게 엉뚱한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눈치가 빠르신 분들이란 말이에요. 눈치 빠른 사람도 아 이게 아니겠는데 알아채요. 그래서 새로운 길을 이렇게 모색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온도는 우리가 상당히 공통적인 기본 여건입니다. 온도. 자, 온도. 자, 그러면 이제 온도 말고 이제 우리가 기본 여건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되겠는데. 아, 제가 물을 참 많이 마셔요. 이런 거 하루에 8잔은 꼭 8잔 정도는 꼭 마셔요. 근데 옛날에는, 아, 지금 물 먹을 때 안 됐나? 어이구, 물 먹은 지 2시간 지나고 그걸 먹어야지. 이러고 먹었는데, 요즘은, 시계 볼 필요가 없어. 딱 그 시간이 되면 물이 딱 당겨요. 이제 이렇게 되면 뉴스타트가 자동화돼. 아시겠죠? 오토매틱 뉴스타트.
이제 자동화 되기 전에는 괴로워요. 물, 뭐, 그 맨날 잊어버리는 게 물이고, 운동하기 싫고, 이제는 운동 안 하면 깨름칙 하고 컨디션이 안 좋죠. 그래서, 어저께, 그, 비선대가, 왕복 5km입니다. 왕복 5km예요. 2.5km? 편도 2.5km. 이제, 그래서, 자, 5km 걷고, 저는 와서, 사랑이 데리고, 또 너럭바위 갔다 왔어. 예, 네, 여러분, 80이 내일 모레인데, 그것도 뭐 메고? 예, 네, 배낭에 돌 메고. 예. 네. 이렇게 건강할 수 있다. 여러분, 어저께 그 두 분 노래 잘하죠? 아주 그 진짜 실력자들이에요. 진짜. 네, 음대를 안 나와서 그렇지. 음대 안 나, 음대 출신 아니야? 네. 음대 출신 아니에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이제 노래 좀 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또 노래 잘한다고 소문이 나서 교회마다 댕기면서 노래 부르고, 뭐 이러다 보니 맨날 노래만 부르는 사람들이 돼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음대 출신 아니니까 돈은 못 벌어. 뭐, 차비나 받고, 뭐, 이런 거예요. 그러나, 이 친구들은, 여러분, 진짜 감동적으로 노래했잖아요. 그렇죠? 이제, 진정한 의미에서 박수. 어저께 보니까 박수 제일 잘 치는 놈이, 누군지 알아요? 근서요, 근서. 근서가 저렇게 박수를 칠 수 있구나. 제일 감동받고, 진짜 많이 켜졌지? 그러니까 아름답다는 건 그런 힘이 있는 거야. 근서도 박수치게 할 수 있어. 저는요, 그런 거 하면 여러분 다 관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네.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 콩쿠르, 응? 거기는 이제 아마추어들이 등장하니까, 이 프로페셔널들은 잘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예. 이제 그, 아, 이제 그, 그래서, 근데, 이게, 지금 나이가 64세, 65세예요. 그 나이에 소리가 그렇게 나오는데, 제가 알기로는 5년 전에, 혹은 10년 전에 소리보다 훨씬 더 좋아졌어. 저는 이번에 한번 와봐라, 그럴 때, 소리가 옛날만큼 날까 싶은데, 어저께 진짜 깜짝 놀랐어. 예. 네. 그 소리가 10년 전보다 훨씬 나아져 있어. 그래서 저 어제 데리고 이제 밤에 같이 대화를 좀 나눠보고 이랬더니 뉴스타트를 철저히 하고 있는 거야. 운동을 그렇게 열심히 하고. 예. 네. 여러분 우울증하고 운동하고 상관이 없는 거 그죠? 네. 운동은 몸이 하는 거고. 우울증은 뭐예요? 이 마음의 병. 그래서 이게 완전히 동떨어져 있어. 여러분, 우울증의 최고의 약이 운동이에요. 왜? 이게요, 사람이, 걸으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러면서 알파파가 돼요. 예. 네. 그러면서 세로토닌이 생산. 그러면 불안했던 마음이 차분해지고, 그래서 이 등산한다.
운동을 하면, 벌써 기분이, 뭐,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많이 쓰는 말로, 뭐야, 업된다 그러잖아요. 업된다. 그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많은 좋은 유전자들이 운동 때문에 켜져요. 그래서 이거를 정말 진심으로 한번 시도를 딱 해보면 금방 효과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온도가 기본 요건인데, 자, 그러면 다른 기본 요건들은 어떤 게 있을까? 그렇죠? 그걸 한번 봅시다. 자, 일단 콩을 한번 생각해봐, 콩. 자, 콩 여기에 요거 뭐라 그래요, 요거? 네, 눈입니다. 눈. 한국 사람들이 눈이라 그래요. 근데 중국 사람들은 저거를 이빨이라고 부릅니다. 이빨. 그래서 저도 너무 웃겼어. 어떻게 이게 이빨이냐? 그랬더니 콩이 저 어디서 싹이 나요? 저 눈에서 싹이 나거든. 그런데 그 싹나는 것을 중국 사람들은 발아라 그래요. 아가 무슨 아예요? 이빨 아자입니다. 지아 할때 아자야.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서 떡잎이 납니다. 이렇게. 그렇죠? 자, 왜 떡잎이 나요? 이렇게 이 떡잎이 지금 필요합니다. 필요한 이유는 뭐예요? 이 떡잎이 있어야 태양광선을 어떻게 에너지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유전자들을 켜야 돼요. 그래서 이제 생기도 받아요. 생기를 받으면 여기 이제 뿌리 만드는 유전자 뿌리. 그 다음에 떡잎 만드는 유전자. 그 다음에 줄기 올리는 유전자. 그 다음에 가지 뻗는 유전자. 그 다음에 뭐 만드는 유전자? 잎사귀 만드는 유전자. 그 다음에 꽃 피우는 유전자. 꽃 피고 나면 뭐 맺게 하는 유전자? 열매 맺게 하는 유전자. 이래서 1번 뿌리 유전자, 2번 떡잎 유전자, 3번 줄기, 4번 가지, 5번 잎사귀, 6번 꽃, 7번 유전자가 순서대로 타이밍에 딱 맞게 쫙쫙 켜져야 됩니다. 그 타이밍을 맞춰서 그 유전자를 켜주는 것이 바로 생기라. 생기. 타이밍이 안 맞으면 큰일 나죠.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타이밍이 쫙쫙 맞도록 1, 2, 3, 4, 5, 6, 7 유전자를 켜줘서 콩알, 콩씨, 콩알 한 개를 뭘로 만드는 거예요? 콩나무로 만드는 거지. 그 콩나무를 만들어서 콩알 한 개가 콩을 수백, 수천 알을 생산하는 콩나무가 되게 하는 그 계획, 그 플랜, 그 콩 한 개를, 콩알 한 개를 콩나무로 만드는 프로그램이 유전자에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유전자라고 그래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는, 여기 씨눈 안에는 뿌리 만드는 유전자, 떡잎 만드는 유전자, 줄기 만드는 유전자, 그래서 하나님이 생기를 보내 가지고 순서대로 척척척척 해야 돼. 그래서 드디어 콩 하나리 수백 개 콩, 수천 개 콩을 생산하고 겨울에는 말라 죽어요. 자, 이런 거를 성경적인 용어로는 생육하고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한다. 그래서 생기는 들어와서 우리가
생육한다는 말은 자라난다, 성장한다는 말이에요. 번성한다는 말은 번식한다는 말. 한 개가 수백, 수천 개의 콩이 되게 한다. 그런데 이렇게 하려면 이제 생기가 매 단계마다 와야 되는데, 생기를 오게 해가지고 이런 콩나무로 되게 하기 위해서는 여건이 필요하다. 기본 여건. 그렇죠? 여건 중에 이제 제일 1번 여건은 영양입니다. 영양. 왜? 콩 한 알, 요 콩 한 알 속에 들어있는 영양만 가지고는 이렇게 큰 콩나무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이 콩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야만 돼? 영양을 보충시키기 위하여 땅을 파고 심어야 돼. 그래서 흙 속에 있는 영양소리를, 뿌리를 뻗게 해가지고 영양소를 받아들여. 그래서 심어야 돼요. 안 심으면, 여러분, 아무리 해도 콩이 싹도 안 나요. 아시겠죠? 다 심어요. 그래서 영양. 영양을 이제 미국말로, 영어로 nutrition. And nutrition. nutrition. 그렇죠. 그래서 N. nutrition. 그 다음에는 뭘 줘야 돼? 물을 줘야 돼요. 물 안 주면 흙 속에 심어놔도 싹 안 나요. 싹 안 나는 이유는? 싹이 안 나는 이유는? 생기가 안 와서 그랬지. 그렇죠. 왜 무정란이 썩는다고요? 생기가 안 왔어. 왜 생기가 안 와? 아빠 유전자가 없으니까, 와봐야 병아리 안 되니까. 그래서 생기 안 와요. 그러면 썩어. 생기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탁 심으세요. Water. 물. 얘들은 운동 안 해도 돼. 왜? 뿌리를 받고 있으니까 운동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래, 너희들은 운동할 수가 없다. 그래서 봐줘요. 그 다음에 뭐예요? 햇빛입니다, 햇빛. 햇빛은 sunlight. S. Sun. Sun. Sunlight. 자, 여러분이 화분에다가 콩을 하나 심고 물을 줘. 그래가지고 햇빛 못 보도록 벽장에다 넣었다. 화분을. 그럼 어떻게 돼요? 콩 자라요? 썩어요? 썩습니다. 예. 네. 흙에다 심고 물 줬는데 썩어요. 왜 썩어요? 왜 썩어요? 그럴 때, 그렇죠. 왜 썩어요? 그러면 일단 생기가 안 왔다 그래야지. 무조건 생기. 그럼요. 일단, 그러면 왜 생기가 안 왔냐? 햇볕이라는 기본 여건을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뉴 스타트를 아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날씨 좋은 날 하늘 보고, 하늘 정말 파랗다. 햇볕도 너무, 햇볕도 내가 의식을 하면, 그러니까 의식한다는 게 뭐야? 아는 것이란 말이야. 막 돈에 미쳐서 막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그 봄의 아름다운 벚꽃, 여기에 봄의 벚꽃, 끝내줍니다. 하지만, 와! 유전자 얼마나 켜질지 몰라. 근데 참 그래서 햇빛 없는 데서 물 줘서 넣어놓으면 썩어버려요. 생기 안 옵니다. 햇빛이 있어야 생기 옵니다. 자, 그다음에 절제가 필요합니다. 절제.
절제는 temperance라고 합니다. temperance. 절제라는 말은 모든 것을 어떻게 적당히 모든 것을 적당히 운동도 적당하게 그래서 운동이 좋아요. 그런데 그거를 욕심을 내서 더 세게 하면은 오히려 더 나빠져요. 아시겠죠? 왜 더 나빠져? 절제를 안 하거든. 절제를 안 하니까 절제는 생기를 받는 기본 요건이야. 그 절제를 안 하니까 뭐예요? 생기가 안 온다고. 그래서 절제를 하죠. 여러분, 먹는 것도 뭐예요? 좋은 거라고 막, 뭐, 비타민C 고용량 뭐, 이래 쌓는 거 웃기는 거예요, 사실. 그 절제가 아니야. 그래서 뭐든지, 너무 과하면, 옛날부터 과유불급이라고 해서, 과한 것은 부족한 것보다 뭐예요? 더 나쁘다. 그건 확실히 그래요. 오히려 부족한 편이 낫지. 와, 이거 몸에 좋은 거야. 많이 먹자.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일단 이거부터 좀 보여드리고 지나가죠. 비타민C를 가지고, 비타민C도 필요한 거고, 적당해야 돼요. 좋은 거, 비타민C가 좋은 거라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왜 비타민C가 좋으냐. 그건 내가 나중에 음식 얘기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아무리 좋은 거라도, 우리 한국 사람들 마음에는 좋은 걸수록 많이 먹어야 되겠네. 이게 한국 사람들의 생각인데, 그거는 완전히 틀린 생각입니다. 그래서 비타민C가 좋다. 왜 좋냐? 그건 틀림없이 좋은 거예요. 좋은데, 그거를 많이 먹어야 돼. 그래서 고용량. 아, 그만 쳐. 비타민C가 여러분 한 20년 전에요. 한국에 막 난리가 났어요. 비타민C 사먹는다고. 그러다 왜 그게 갑자기 그냥 사라졌어요? 그 난리통이. 바로 이 신문 기사 때문입니다. 여기 보면 2001년이네요. 바로 꼭 20년 전이네요. 그렇죠? 2001년 6월 16일 조선일보가 보도했습니다. 뭐라 보도했냐? 비타민C가 뭐예요? 암 유발할 수도 있다. 너무 과량으로 들어갔을 때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비타민C라도 안 돼. 너무 그냥 왕창 먹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뉴 스타트는 돈 안 들게 돼 있다고. 왜? 자꾸 그, 의료가 상품화 돼가지고, 좋은 겁니다, 좋은 겁니다. 많이 드세요, 많이 드세요. 그거는 말이 안 돼요. 그 몸 해로운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콩도, 비료를 너무 많이 줬다. 영양 과잉이다. 그럼 어떻게 돼요? 죽어버려요. 열매가 안 맺어요. 예. 죽어버려요. 왜 죽어버리죠? 보면서 또 대답을 못 해. 생기가 안 와서, 안 오니까 죽어버리죠. 생기가 와야 사는데. 이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생기를 듣고 또 들었다 또 모르는 게 생겨요. 그래서 이 생기에 탁, 이게 초점이 탁, 여러분의 생각에 초점이 탁 맞을 때는 굉장한 놀라운 생기가 돌고 유전자 켜지면서 병이 낫죠. 자, 그래서 절제. 그 다음에 공기가 필요해요. 공기.
그래서 여러분이 이 공기, 공기는 심호흡입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고 긴장하고 이렇게 살면 심호흡을 못하고 뭐요? 숨을 죽이고 살지. 가만히 있어보라니까. 숨 안 쉬어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많이 받는 사람일수록 공기 산소 섭취량이 뚝 떨어져요. 마음이 편해야 어떻게? 네, 심호흡도 나와. 아, 그리고 아름다운 데 갈수록 뭐요? 이야, 경치 좋네. 숨 좀 쉬어보자. 그래서 진선미가 중요한 거예요. 네. 공기. 공기를 air. 그래서, 콩은 병이 들었다. 그러면 뭐 하면 돼? 누스타. 뉴스타는 돼. 그냥 누스타만. 근데 계란은 뭐만 하면 돼요? 온도만 있으면 돼요. 왜 계란은 이런 거 필요 없죠? 계란 하나 속에 병아리가 될 만큼 물도 있고 심지어는 뭐까지 있게? 공기도 있습니다. 어디 공기 어디 있어요? 공기 주머니 있어요. 그래서 병아리가 돼가지고 구멍 뚫고 나올 때까지 사용할 만한 그 딱 맞는 양의 공기가 주머니 안에 들어있어. 여러분, 하나님이 끝내주잖아요. 정말. 그래서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 알자는 거예요, 저는. 종교적으로 말고, 벌 준다, 이런 거 말고. 벌 준다, 뭐, 무섭다, 이런 거 알고 있으면, 그거는 하나님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야.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 기본 여건이 다섯 가지, 누스타가 다섯 가지인데, 이 다섯 가지 중에 이거를 공급을 하지 않았다. 땅에 심지 않고, 계속 이제 물만 줬다. 그러면 콩이 어떻게 돼요? 콩나물이 돼요. 네. 콩나물이 됐다는 것은 가지 치는 유전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켜졌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콩나물에 가지 있는 거 봤어요. 그런데 그 유전자는 안 켰다 이 말입니다. 왜 안 켜졌어요? 왜 안 켜졌어요? 좀 생기라고 하면 어떠소? 그 유전자가 꺼져 있는데 그게 생기가 안 오는 거야! 아, 이거, 뚜껑 열리려고 그래. 가지를 뻗는 유전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지를 뻗을 이유가 없어. 그렇죠? 네. 물만 주는데. 가지 만들 재료도 없고, 또 가지를 만들면 잎사귀도 만들고, 그래야 되는데, 그 재료도 없고, 그리고 잎사귀 만들어서 광합성을 해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 맺을? 건덕지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아시고 어떻게 너는 콩나물까지만 되라. 왜? 기본 여건이 부족하다. 여기까지만 내가 만들어 줄 수 있다. 콩나물. 그래서 너희들은 비빔밥으로나 가라. 네.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동물. 동물들은 어떻게 여기 덧붙어요? 이건 식물의 경우에는 누스타만 하면 돼. 동물의 경우에는 뭐 한다고?
운동이 필요해요. 운동. 운동은 exercise. 운동을 했으니까 피곤할 거다 이 말이에요. 피곤하니까 뭐 해야 돼? 휴식. 휴식. 휴식은 rest. 동물들은 뭐 해야 돼? New start를 해야 돼. 동물들은 운동을 안 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생기가 안 옵니다. 안 와가지고 생육 번성을 안 해요. 그래서 동물원에서 사자를 키우면 얘들이 암컷을 곳이 교미를 안 합니다. 생각 없어. 생각 없어요. 그래서 그 근사하게 생긴 수컷 원숭이 방에 아주 이쁜 암컷, 아니, 수컷 사자 방에 암컷 사자를 들여보내도 수컷이 뭐라 그러게? 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그럼 암컷이 뭐라 그래? 몰라, 나도. 생각이 없어. 생각이 없다는 건 뭐예요? 성호르몬이 왕성하게 생산 안 된다는 거예요. 성호르몬이 생산이 돼야 성적 욕구가 있는데, 성적 욕구가 없어. 왜 그래요? 성호르몬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꺼졌다니까. 왜? 하나님 생기를 안 보내. 왜 안 보낼까요? 운동할 수 없는 환경이고, 운동을 사자로 태어나서 운동 안 하고 산다는 건 이게 하나님이 계획한 사자의 삶이요. 인간이 계획한 사자의 삶이요. 그 인간의 뜻이에요. 그래서 아프리카 그 초원에서 하나님이 사자를 키우면서 다 뭐를 조절하고 있어요. 개체수를 조절하고 있다고. 왜? 뭐 들소, 뭐 얼룩말 이런 것도 너무 많아지면 뭐예요? 안 되잖아. 그러니까 개체수를 적당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 사자를 만들어 놓고 너무 많아지면 뭐예요? 잡아먹고 해서 그 숫자를 조절하고 있어. 그리고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고, 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니까, 그거 하려면 운동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운동도 안 하는 사자. 뭐, 사자가 그 아프리카에 태어나는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최상위 포식자로서. 포식자로서 다른 얼룩말이나 들소나 이런 것들의 개체수를 어떻게 조절하기 위해서 생태계 균형을 맞추기.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래서 이 뉴스타트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원에서 사자 새끼는 어떻게 나오게? 시험관 애기 만듭니다. 시험관 애기. 그 수사자의 그 정액을 채취하고 암사자의 난자를 채취해서 시험관에서 수정시켜요. 그래서 나중에 암사자의 자궁 안에 집어넣어주면 거기서 시험관 사자, 애기 사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애기 사자 낳죠, 암컷이. 저축에 안 주게? 안 줍니다. 물었다가, 이래. 이렇게. 자꾸 이걸 반복해서 죽이려고. 막 물을 뜯어서 죽이진 않고. 그 죽기 전에 동물원 직원들 그거 꺼내야 돼요. 꺼내가지고 우유 먹여서 키우잖아. 왜? 동물원의 삶은 사자의 삶이 아니야. 그래서 동물들은 new star. 그러니까 휴식도 필요합니다. 자, 인간의 경우에는 동물보다
한 차원 더 높습니다. 뭐가 있어요? 신뢰라는 게 있어요. 신뢰. 예. 이게 믿음이란 게죠. 그래서 신뢰는 trust. 무엇의 존재를 신뢰해요? 생기의 존재를 신뢰하는 거예요. 동물들 보고 생기를 알아라. 그러면 절대로 몰라요. 그래서 생기를 알지 못하는 인간들도 알고 보면 그냥 동물 차원이에요.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이게 내 스스로, 내 힘으로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달을 때 드디어 인간이란 것은 별거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은 철저히 누구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다. 나를 만드신 분에게, 생기를 줘서 나의 유전자를 작동시키고 있는 분에게 맡길 수밖에 없다. 근데 그 하나님은 나를 지극히 뭐 하시는 분이다? 사랑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사랑해 주시는 분에게 맡기는 것이 최고죠. 그렇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모든 여건 여덟 가지 왜 사람들은 왜 신뢰를 해야 됩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이 생기라는 것의 본질이 뭡니까? 무조건적 사랑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무조건적 사랑은 어떤 사랑이야? 나를 명령하고 나를 속박하고 나를 어떻게 부려먹는 사랑이 아니에요. 그거는 무슨 사랑이 하는 짓이에요? 조건적 사랑이 하는 짓이에요. 말 안 들으면 혼낼 줄 알아. 그러니까 내 말 잘 들어. 자유 없어요, 자유. 그러나 생명이 될 수, 내 유전자를 켜서 생명이 될 수 있는, 나에게 생명이 될 수 있는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에요. 그래서 무조건적 사랑은 상대방에게 뭐를 줘야 돼요? 자유 선택권을 줘야 돼. 네. 시킨 대로 하라니까! 이거는 무조건적 사랑이 아니고, 이거는 생기를 주는 것이 아니라 뭐를 주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주는 것. 즉, 사기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이 강의를 들으시든 말든, 어떻든 간에 여러분의 뭐에 맡기는 거예요? 선택. 자의적인 선택. 그것이라야 그게 무조건적 사랑이야. 말 안 들어도 사랑한다. 그래야만 우리가 감동을 받을 수 있어. 그렇죠? 말 들으면 사랑한다. 그건 전혀 감동적이지 않아요. 그거는 그냥 너는 나의 노예가 돼야 돼. 이거예요. 그러면 그런 조건적 사랑은 사랑의 하나님이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은 인간에게 뭐 하는 하나님이야? 갑질 하나님이야. 그것은 그런 조건적 하나님에서 사랑은 뭐가 될 수 없다? 생기가 될 수가 없다. 사람들이 싫어하고 없다고 우기고 그런 하나님 다 조건적 사랑, 가짜 하나님들이라. 그거는 진짜 하나님이 뭔지를 아직도 뭐예요? 몰라서 신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인간은, 사자들은 이렇게 강의를 할 수가 없어요. 알아야 힘을 받는데, 그렇죠? 얘들은 교육을 시킬 수가 없어. 강의를 설명을 할 수가 없어. 그러나 인간은 첫째, 따라가려면 뭐요? 알아야 돼. 둘째,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 돼. 그래야 선택을 하고, 여러분이 여기 오시기로 선택하고, 여기 앉아서,
이렇게 늦은 시간에도 강의를 듣기로 뭐요? 선택하고 알아보기를 선택하고 믿기로 선택한다. 그럴 때 드디어 아는 알 때 믿을 때 힘을 받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 이상구라는 한 인간이 여러분을 가르치는 이러한 새로운 이론, 진리를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돼요? 신뢰해야 돼요. 네, 신뢰해야 돼요. 나는 못 믿어. 뭐, 뻥만 치고 있어. 그러면 여러분 유전자는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신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돈을 못 번다 이 말이에요. 광고 수입이 엄청날 텐데 여러분. 그 5억짜리를 20번 했으면 100억이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그래요. 너의 보화는 하늘에 쌓여져 있다. 그건 돈 얘기가 아닙니다. 그 뭐가? 보화가 뭐가? 행복이죠. 건강이죠. 그렇죠? 사랑이죠. 그건 100억 가지고도 살 수 없어. 자, 그래서 신뢰. 그래서 여러분이 강의를 듣고 아, 신뢰가 간다. 그렇구나. 그럴 때 힘을 받는 거라. 그래서 성경 말씀을 공부를 하면서 아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이 보여준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나타나 있구나. 아, 참 감동적이구나. 그럴 때 유전자가 더 켜진다. 그런 세미나를 2부 세미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1부 세미나를 이렇게 과학적으로 얼마나 생기라는 것이 확실히 존재하며, 생기가 왜 유전자를 회복시켜 줄 수 있는지를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시간이고, 2부에는 뭐예요? 자, 그러면 그 생기의 본질이 되는 하나님의 사랑이란 것은 실제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나타나 있느냐. 이거를 한번 피부로 배워보자, 이 말.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뭐라 그런다? 기본 여건. 그래서, 여러분의 유전자를 회복시켜서 치유하는 기본적인 에너지는 생기다. 그 생기의 본질은 무조건적 사랑이다. 그러나, 생기가 와서 여러분의 유전자를 켜기 위해서는 여러분은 적어도 기본 여건을 어떻게 구비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뉴스타트는 사실상 기본 여건을 구비해 주는 것에 불과하고 이 뉴스타트의 핵심적 일을 하는 실제로 유전자를 회복시키는 일은 뭐가 하고 있다? 생기가 하고 있다. 그것을 여러분이 딱 그렇구나. 그래서 생기는 모르고 생기는 다 잊어버리고 박사님 저는 현미밥 열심히 먹고 있습니다. 박사님 저는 맨날 풀 먹는다고 지겨 죽도록 풀 먹고 열심히 채식하고 그건 생기가 빠진 뉴스타트. 그렇죠. 생기를 잊지 마시고, 그래서 생기를 우리가 많이 받을수록, 많이 받느냐, 적게 받느냐는 결국은 뭐예요? 첫째, 내가 얼마나 아느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거구나. 그리고 이제, 영양,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영양적으로도 다
이제 균형이 맞는 건강식을 해야 되고 운동도 적당히 해야 되고 물도 적당히 하루에 8잔은 마시고 햇볕 그다음에 꼭 절제하셔야 되고 심호흡 스트레칭 하면서 공기를 많이 마셔야 되고 휴식도 충분히 하시고 그다음에 생기에 대한 신뢰를 하면 유전자는 그야말로 생기가 와서 저절로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계시구나.